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요. 현대차 넥소에 수소 저장 탱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수소 동맹이 곧 경쟁력이다라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합종 연행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협의체를 맺었고, 두산이라든지 SK가 손잡았고,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연합체에 가입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소에 대해서 나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한 30년 후에 이 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었죠. 거기다 이제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경우도 3천만 명이 예상이 되는 블루오션인 만큼 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수소 협의체 그쪽에 좀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뭐 CHPS라든지 HPS라든지 이런 정부 제도적으로 좀 강제화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 뭐 1분기쯤에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면서 수소 시장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의 밑거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협의체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본격화 진행을 했고요.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SK 에너지는 손잡고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따로 자기들이 뭐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SK에너지랑 같이 손잡고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뭐 시장의 파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했을 땐 나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타입4를 가지고 현대 넥소에다가 조금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소 생태계 연합체인 하이존제로 카본 얼라이언스 쪽에 가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수소 생태계 전 부분에 걸쳐 갖고 글로벌 주요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략적 그 협의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가입사 중 유일하게 수소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소 생태계에서 저장 솔루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 10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수소 저장 컬렉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머지 9개 회사들과 같이 손잡고 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매출을 팔 수 있는, 매출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사업군을 조금 넓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수소라는 키워드가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릴 때에도 밀리면 밀리는 대로 놔두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던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충분일까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서 수소라는 부분이 잠깐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조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의무화 제도 같은 건데요. CHPS라든지 청정수소 의무화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HP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나올 거고, 수소 로드맵 2.0 이런 부분이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소를 조금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괜찮거나 아니면 조금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느 제도가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소 업계가, 수소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을 하면서 좀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좀 연 단위로 해서 조금 꾸준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양봉의 모습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 천천히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여기서 잠시 지도에 의해서 좀 밀렸던 모습에 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좀 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이탈하는 음봉인 모습이 형성이 됐지만 이거를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연결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한테 3분 허브리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 보시면은요, 뭐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거를 신청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빨리 신청해서 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력주를 일단 반 정도를 매도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너무 단기 단타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 걱정을 하시거나, 아, 이런 스타일이었나 보다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 주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좀 크게 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런 매매 방법도 저희 허브경제TV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정도를 좀 파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